정말 근사한 안과. 오늘은 전신질환, 우리 온몸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머리에 뇌나 여러 전신질환이 있는데, 그러면 눈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전신질환과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과 전문의 안과의학과사 정근입니다. 자, 그럼 전신질환과 눈. 우리 몸의 전신질환은 상당히 많죠. 전신질환으로 치면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또 신경외과, 신경과 많은 질환들이 있는 가운데 눈에 특별히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신질환과 눈. 눈은 망막이라고 있어요. 망막. 이게 망막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직접 볼수 있는 곳은 망막이죠. 우리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은,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은 피부에 있기 때문에 그냥 혈관이 볼록하게 솟아 있습니다. 혈관이. 혈관을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망막은 혈관을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홍색으로 된 이것이 동맥. 좀 약간 더그 짙게 파랗게 보이는 건 아니고 좀 짙붉은 것이 정맥입니다. 정맥. 정맥이 조금 더 약간 큰 거예요. 정맥. 이렇게 망막을 통해서 혈관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곳이 우리 눈입니다. 눈. 그러면은 고혈압, 당뇨 이런 형태에서 눈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모두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질환의 중요한 단서는 눈에서 나옵니다. 눈을 보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눈을. 영양장애나 대사 이상, 뭐 당뇨, 고혈압, 류마티스, 심장혈관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오른쪽 눈이 있는데요. 시신경이 중심에 컵이 있고 동맥은 좀 선홍색. 그다음에 좀 지난 거는 정맥. 동맥, 정맥이, 동맥은 빨갛고 정맥은 푸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는 빨간색이잖아요. 그 혈관에 피가 통하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동맥, 정맥이 상하, 좌우 해서 네 개의 큰 정맥이 나눠지고 동맥도 물론이고요. 이 부분에도 왼쪽 눈입니다. 왼쪽 눈.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출혈도 있고, 당뇨 망막증에는 이렇게 하얗게 누른 그런 삼출물이 나와서 저 이것은 혈관에 나온 그 혈액이 또 흡수되고 난 뒤에 즉 헤모글로빈이 흡수되고 난 뒤에 남은 찌꺼기가 이렇게 삼출물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에서 특징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또 출혈, 조그맣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부분은 미세혈관유 이렇게 이 눈의 망막을 통해서 혈관을 보고. 그 혈관을 통해서 전신질환의 중요한 단서를 눈 어디라고 했죠? 망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망막을 통해서 전신질환을 볼 수가 있다. 혈관이 직접 볼수 있는 것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망막. 그리고 이 부분이 시신경이에요. 시신경은 어디로 통할까요? 머리, 눈 뒤로 해서 뇌로 통합니다. 뇌로. 그럼 우리가 물체를 보잖아요. 물체를 보는 중심이 망막의 황반에 보이게 되고, 이 황반에 모였던 모든 시력에 대한 정보들이 시신경으로 들어가서, 시신경이 어디로 들어가죠? 뇌. 후뇌로 눈이 되면 눈에 대한 시신경이 뒤로 와서 이 후뇌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뇌. 이곳에서 정보를 분석해서 아, 무엇이 물체가 파랗구나, 하얗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입니다. 눈. 자, 그러면 어느 질환에 눈에 이상이 있어요? 내분비 질환. 내분비 뇌과 있죠. 내분비 뇌과가 다 보는 겁니다. 주로 내분비 뇌과는 뭐로 이루어질까요? 갑상선, 당뇨병, 통풍,
또 혈압 관계들, 혈관 관계되는 동맥경화, 고혈압, 임신 때도 생길 수 있어요, 눈에요. 빈혈, 류마티스, 아토피, 피부염, 전신 홍마, 루푸스, 이런 전신 질환들, 내분비 질환과 눈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이로이드, 갑상선이죠. 갑상선이 목에 커져 있으면 눈이 돌출이 된다든지, 이런 다이베틱 레트로페지, 당뇨. 당뇨는 췌장에 문제가 생기죠.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망막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 갑상선법 하면서 전체적으로 뇌부터 그다음에 신장부터 당뇨부터 갑상선까지 모든 내분비 기능으로 이상으로 눈에 나타납니다. 눈에.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이 대부분의 성격이 보이죠. 눈을 보면은 전신 질환의 대부분의 상태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전신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다. 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듯이 눈을 들여다보면은 그 환자의 전신 상태의 어느 정도 경과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갑상선, 당뇨병, 동맥경화, 고혈압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분비 질환과 눈.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눈을 볼게요. 갑상선이 기능이 항진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갑상선을 지금은 갑상샘이라고 합니다. 갑상샘. 갑상샘 눈병증. 주로 특징이 뭘까요? 눈이 돌출되는 거예요. 눈이 튀어나오는 거죠. 왜? 눈 뒤에 조직이 커지면서 눈이 안구 돌출. 그렇게 갑상선 눈은 눈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6배나 많습니다. 특히 40대, 50대 여성한테 갑상선 질환, 갑상선이 올라오고 튀어오르면 나중에 눈알이 앞으로 나와요. 눈이 커진 게 아니냐, 눈 뒤에 있는 조직이 커져서 눈을 밀어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눈이 커지는 조직은 안화 조직의 염증과 비대, 눈의 외부의 애안근,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 근육이 커지고 부종이 생긴다. 그러면서 섬유화가 된다. 그러면서 안화 내용이 증가돼서 안압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압이다, 안압. 눈뼈죠. 여기에 눈이 이렇게 있는 곳, 신경이 통해서 머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 주변에는 이렇게 근육도 있고 조직도 또 있고 한데 이 부분이 갑상선이 있으면은 눈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눈이 어떻게, 이게 뒤에 다 차게 되겠죠. 그럼 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이 뒤에 많은 내용들이 차 있으니까. 그러면은 안구가 돌출이 되는 겁니다. 안구 돌출. 갑상선. 이해됩니까? 갑상선이 있을 때는 안구 돌출이 일어난다. 안구 돌출이 일어나는 원인은 안화 조직, 눈 뒤에 있는 안화 조직의 염증과 비대로 근육이 두꺼워지고 해서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눈이 앞으로. 안구 돌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눈은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커져서, 눈알이 커진 거야, 눈 뒤에 조직이 커져서 눈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이 굉장히 커져 있죠. 눈알이 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 뒤에 조직이 커지면서 눈이 앞으로 돌출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돌출되어 있죠. 이렇게 눈이 커져 있는 거예요. 눈 뒤에 조직은 이거는 뼈입니다. 뼈.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정상적인 눈은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튀어나오세요. 왜? 이 뒤에 조직이 커지면서 눈이 밖으로 돌출된 거, 안구 돌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특징적인 증상이 안구 돌출입니다. 그죠? 눈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눈이 충혈이 되겠죠. 충혈되면서 눈이 튀어나오니까 눈물 증발이 많이 되겠죠. 건조증, 시야감소, 신경에 장애가 생기면으로 인해서 시력장애. 눈이 커지니까 눈꺼풀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커지니까
눈을 자 감아도 약간 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눈꺼풀에 이상이 생긴다. 눈을 잘 감지 않는다. 그죠? 잘 다치지 않는다. 밑으로 볼 때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천천히. 그죠? 리드 레그라고 눈이 천천히 내려온다. 이런 증상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 눈이 돌출되면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눈이 앞으로 얼마나 튀어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눈알이 빠질 것 같죠? 눈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눈이 커져 있습니다. 이 눈은, 눈 안구 전체는 커지지 않습니다. 안구 뒤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커지면서 눈이 돌출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갑상선은 안구 돌출. 밖으로 튀어나온다. 자, 갑상선 기능이 커졌을 때, 갑상선이 기능이 많을 때 생기는 눈이고, 이런,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비슷하게 생깁니다, 이게. 이렇게, 영양 부족, 식욕 부진, 전신 부종, 모발과 눈썹이 또, 눈썹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피로감, 근육통, 눈 주변이 부어요. 이렇게. 눈 주변에 부종. 얼굴이 부슥부슥부슥하다. 그리고 입술도 부어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죠? 눈꺼풀도 처지고. 그죠?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것 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도 시신경에 부종이 생기고 안구 돌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비슷하게 갑상선이 기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관계없이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런 안구 돌출이 다 일어납니다. 눈이 튀어나왔다. 그럼 무슨 병일까요? 갑상선이 기능이 커졌거나 줄어들었거나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은 목소리도 변화되고 원력이 많아지고 몸 전신이 안 좋아집니다. 창백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내과로 가셔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당뇨, 갑상선, 내분비 검사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안과로 가야 됩니다. 안과. 그죠? 안과에 가셔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갑상선의 검사상 정상이더라도 눈에 이상이 있으면 갑상선 진단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상선 눈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할까요? 약물,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약물 치료하면 갑상선이 돌출눈이 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초기에는 치료가 돼요. 그래서 아주 심할 때는 수술로서 치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눈이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눈 뒤에 조직이 커져 있는 거예요. 눈 밑에 있는 뼈를 제거를 하고 그 조직을 지방 조직이 비호된 것을 눈 밑으로 눈 안하 하벽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안하 감압 수술. 눈 자체는 가만히 있고 눈 주변의 조직을 코에 있는 뼈 쪽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하 감압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돌출돼서 아주 심할 때 부작용이 생길 때 눈을 정상적으로 감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당뇨병과 눈을 한번 볼까요? 자, 당뇨병. 모세혈관의 이상을 초래하는 대사성질환이다. 눈 포함해서 전신조직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당뇨병을 발생하고 난 뒤에 20년 지나면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생존율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망막이에요. 동맥, 이건 정맥이고 동맥이죠. 선홍색. 좀 더 밝은 색이 동맥이고 좀 짙푸른 색이 진하게 보이는 색이 정맥입니다. 동맥과 정맥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은 아이고 지저분하죠. 가다가 출혈이 돼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피가 흡수돼서 이렇게 방사성으로 삼출물이 모이기도 하고 스타 모양으로 이렇게 당뇨병이 있으면은 망막에 이상이 생기면서 지저분하게 카메라로 보면은 필름이에요. 필름. 필름이 구겨지면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을 때는 눈에 망막에 이상이 생긴다. 자, 그럼 당뇨병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심해지면은 출혈이 생기고 새로운 혈관이 생기고 새로운 혈관이 생기면은 또 출혈이 또 일어나고 그죠? 이 구분이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는 것이 정식성이랍니다. 정식성. 자란다. 그죠? 유리체 강내로 신생 혈관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망막이 있는데 혈관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생 혈관이 이것이 정식성이다. 진행한다 그 심해졌단 말이에요. 신생 혈관이 있는 것은 정식성. 신생 혈관이 생기지 않고 아직까지 약하다면은 비정식성이라고 합니다. 비정식성 이해되죠? 자, 비정식성은 신생 혈관이 없는 것. 그 대신에 혈관이 커진 혈관이 미세 혈관류 출혈, 삼출물 이렇게 그 다음에 수증체 변화, 그 다음에 노년백내선도 빨리 올 수 있거든요. 정식성은 뭐라고 했죠? 혈관이 자라는 신생 혈관. 신생 혈관은 뭘까요? 혈관이 이렇게 자라는데 혈관벽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혈관벽이 이 부분이 약해하는 거예요. 그럼 물 그 피가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혈관의 내피세포의 증상이 아니다. 이게 신생혈관이에요. 신생혈관. 신생혈관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죠. 그죠?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런 신생혈관이 생기면은 안 좋습니다. 그죠? 그 혈관 내피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피가 흘러놓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피가 흘러놓은 거예요. 흘러놓고 흡수된 것이 이렇게 노랗게 배려있는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이렇게. 그죠? 자, 이 부분은 비정식성과 정식성으로 나눠진다. 당뇨 망막증은. 25세 이상 성인 시력 손상은 1위. 전체 당뇨병 환자의 2%가 망막병증으로 실명. 굉장하죠. 당뇨병 있는 분들은 안과를 꼭 사랑해야 됩니다. 안과에 가서 계속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즉시 이상이 생기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은 오랫동안 앓으면 앓을수록 눈의 망막의 변성이 상황이 더 많이 옵니다. 이해되죠? 자, 당뇨병은 오래될수록 눈에 실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성, 신생혈관은 정식을 한다. 안 좋죠, 그죠? 이 정식성 가기 전에 비정식성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신질환 중에 통풍, 고트랍니다. 고트, 눈.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심한 충혈, 결막의 통풍 결석, 띠각막 변성, 각막이 이렇게 허옇게 변해버린 거예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판유리가 끼면은 유리통에서 안 보이잖아요. 띠각막 밴드 캐라토 패치. 그죠? 요산염의 수치를 올라가서 통풍해서 이렇게 각막에 침착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을 보세요. 손도 보면은 이렇게 마디마디의 이상이 생깁니다. 통풍이 있는 경우에. 아파요. 걸어가도 아파요. 손도 발도 아파요. 그렇죠. 이렇게 통풍이 있으면은 손, 발 관절이 아프다. 그리고 각막에도 띠각막 병증이 생겨서 안 보인다고 해요. 자, 어떻게 눈을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통풍부터 먼저 혈중의 요산염 수치를 낮춰야 됩니다. 그죠? 통풍이 있을 때. 그러니까 통풍이 있는 분들은 안과에 가야 되겠죠. 예. 자, 동맥경화 제일 많죠. 현대병이죠. 고혈압 망막증. 동맥이 경화되고 고혈압은 거의 유사한 그런 진행 것이죠. 동맥이 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탄력성이 소실되니까 그런 변화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고혈압은 혈압이 커지니까 혈압이 높아지니까 혈관벽이 약해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동맥이 점점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안에 내부가 간이. 그럼 경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망막도 붓기도 하고 여기 혈관에서 또 삼출물이 나와서 또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시신경이 부습이다. 마지막에는 사군. 동맥경화 고혈압성 망막증의 네 번째 상황이 오면은 시신경이 부어버린다. 이때는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눈을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고혈압을 약을 잘 먹어서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약을 먹기 전에 신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내과 의사와 같이 잘 의논해서 동맥경화 고혈압 식이요법 많은 치료를 하고 눈은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가서 눈 검사를 해서 예방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눈을 보면은 아, 고혈압이 잘 조절되어 있구나 안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임신 중독증. 임신을 32주째 나타납니다. 임신에 하면은 안전성인의 고혈압 망막병, 고혈압 있는 망막 근증이 생기는 거예요. 망막이 부었는다든지 삼출물, 출혈, 이태아가 있을 때 32주에 전체적으로 몸도 붓는데 눈에 망막도 붓는다. 그리고 단백 오줌이 놉니다. 고혈압 또 눈이 그래서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흐려 보인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시신경이죠. 그런데 임신 중독 망막증은 임신이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 회복이 많이 됩니다. 물론 아주 심한 경우는 회복이 후유증이 남지만 대부분 예후가 좋으니까 임신 때 온몸이 붓거나 망막에 이상이 있으면 안과에 와서 검사를 해서 치료를 잘 받아서 합병증 예방을 하면 출산하고 난 뒤에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자, 비뇨. 우리 몸에 피가 모자라요. 많이 안 먹어서. 이렇게 눈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눈꺼풀에 결막에 빨갛게 충혈이 이 혈관이 많이 있으면 피가 많이 있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많이 있다고 해요. 적혈분도 많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눈꺼풀을 뒤집어서 결막을 보는데 하얗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늘이 있는데 특징적으로 눈꺼풀 결막에 검결막이라 합니다. 이 부분에 하얗게 되어 있는 사람, 희게. 그죠? 부종이 있고 하얗게 돼서 혈관이 피가 많이 안 가니까 그냥 희게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결막의 창백이라 합니다. 창백. 그죠? 이렇게 또 비늘이 있으면은 눈에 망막 출혈, 면하반, 고혈압처럼 시신경 유도부종, 시신경 위축 있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시신경 위축이에요. 이렇게 시신경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시신경 유도의 부종 이런 변화들이 고혈압성 그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비늘이 있을 때. 피부염. 아, 코가 이게 딸기코라죠. 딸기코. 그죠? 아토피 피부염, 눈 이런 데서도 눈꺼풀염이라든지 피부염, 결막염, 백내장, 원추광막, 망막박리 이런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눈에 이상이 나타나죠. 딸기코, 딸기코도 염증이라든지 각막염 다 나타나죠. 근선, 표층각막염, 결막염, 피부병도 눈하고 관련됩니다. 이렇게 딸기코 있는 분도 눈에 결막염, 눈꺼풀염증, 각막염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안과에 오셔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 손가락이 막 구부러지고 막 그렇죠. 이런 분들도 눈이 건조해요. 근성 각결막염, 주변부 각막염, 공막염, 공막염 이렇게 소화해서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어린 아이 여자에게서 사육시에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거 류마티스가 이렇게 그죠? 녹내장, 백내장도 발생할 수 있고 스테로이드 조절 마비제라든지 면역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신 질환과 눈 할 때 류마티스와 관련이 있다. SLE라고 해요. 나비 모양이죠. 나비처럼 얼굴이 빨갛게 그냥 홍반 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빨갛게. 전신 홍반 루푸스라 합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 젊은 여성의 얼굴이 나비 모양의 홍조, 버터플라이라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건조증, 공막염, 각막염, 망막의 출혈, 시신경 유도 부종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던 나비 모양의 우리 홍조가 있으면 안과에 가셔서 봐야 됩니다. 배치트법. 이거는 눈, 입, 염부 세 곳에 개향이 생기는 거예요. 배치트법이 개향. 개향이 뭡니까? 흔다 그거죠. 그죠? 포도망염. 눈에 포도망염이 생겨서 잘 안 보여요. 입에 개향이 흐려요. 염부에 개향이 생겨요. 이 세 가지 병이 겹치면 배치트법입니다. 눈, 피부, 순환기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감염. 성홍열이라든지 단독,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데는 결막, 각막, 포도막, 폐렴에도 결막, 각막, 나병. 나병은 또 속눈썹이, 눈썹이 없어지죠. 매독. 매독, 또 귤이죠. 맥락막막, 시신경증, 바이러스, 단순포진 여러 병에 따라서도 결막염과 각막염이 감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균들에 따라서 생기는 이런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세균입니다. 그죠? 자, 에이즈. 제일 지금 재무순진한 에이즈죠. 그죠? 에이즈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에이즈 환자와 접촉할 때는
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 에이즈 환자 중에 한 가만수에서 눈에 나타난 거예요. 에이즈. 그죠? 에이즈가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죠? 에이즈도 망막에 면화반 출혈,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2차 감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에이즈의 주 문제는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어 있다. 면역이 떨어지면은 온몸에 세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에이즈. 그죠? 에이즈도 눈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눈에 다 안과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아동 학대. 학대 받는 어린이도 53대지 89%에서 눈에 생기는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부모나 형제나 또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녀가 이렇게 학대받는 어린이도 눈 손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눈이 이 출혈이 되어 있거나 눈꺼풀에 이 출혈이 되어 있거나 그 빨갛게 되어 있으면은 아동학대일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할까요?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망막에도 출혈이 되면은 거의 3분의 2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실명입니다. 아이도 막 또 흔들려. 눈하고 머리도 충격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는 절대로 안 되는데 주변에서 이런 분을 발견하면은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그 아이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눈 자체에 손상이 많이 와 있습니다. 애들 보면 이렇게 출혈 부분, 전체적으로 다친 부분, 예. 또 머리 내에도 손상이 올 수 있죠. 그죠? 자, 눈 검사로 전신 질환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이 봅니다. 눈이 작은데 어떻게 전신 질환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죠. 우리 몸의 혈관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망막이죠. 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환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통해서. 그죠? 창입니다. 창. 우리 마음의 창 어디죠? 눈. 눈의 망막을 통해서 혈관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동맥, 정맥 교차 부위의 혈관, 혈관 두께 이것을 보고 당뇨 망막인지 고혈압인지 알 수 있다. 안구가 튀어나오면 뭐죠? 돌출, 갑상선. 뇌에 이상이 있다 하면은 시야. 앞으로 정면을 보는데 오른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야에 작용이 있으면은 머리 뇌 속에 이상이 있구나. 또 결막에 황달. 황달은 뭐예요? 누르황자. 항색으로 비리루민, 간의 이상으로 비리루민 농축돼서 침착되면 눈 결막이 노랗게 보입니다. 눈꺼풀이 또 처지거나 하면 신경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뇌에 12개의 신경이 있는데 그중에 4개 내지 5개가 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이 굉장히 모든 12개 신경 중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그죠? 눈을 통해서 전신질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뇨 망막 치료에 눈주사가 효과 있을까요? 눈주사 당연히 있죠. 눈에 이렇게 망막이 있고 망막이 없는 부위가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주사 바늘을 찔러서 비정상적인 혈관을 성장 억제하는 그런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를 주입이 효과를 합니다. 눈주사, 눈에 주사를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주사를 찌르면 이 부분에 괜찮습니다. 각막 윤부에서 바로 이렇게 눈 안에 바로 주사를 합니다. 당뇨병이 심해서 심혈관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을 때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항인자를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황반에 이상이 있을 때 또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효과가 보고된 것에는 효과 있습니다. 정근 박사가 전개하는 여러 가지 건강 비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렇죠? 술, 담배, 가식을 피하라, 선글라스로 햇빛을 피하라, 사회봉사 기부를 하라,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바로 가십시오. 건강검진은 2년마다 꼭 하십시오. 눈도 꼭 하십시오. 비타민은 저는 아침에 두 알 먹고 옵니다. 아침에 드십시오. 저는 매일 짧은 거리는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걸어라. 스마트폰으로 두뇌 사용을 하라. 스카프로 겨울에, 여름에는 더우니까 목을 따뜻하게 하라. 노후 자금은 꼭 지켜라. 정근 박사가 지키는 11가지 계명, 건강 비결 참고하십시오. 자, 전신 천량, 안구 구백량. 전신 질환일 때 눈에 많이 나타납니다. 눈을 통해서 전신 질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통풍, 여러 눈 질환, 또 신경의 질환이 있을 때는 그 과에 해당되는 과를 진료를 꼭 보시고 무슨 과로 가야 될까요? 안과로 오십시오. 안과에 오셔서 검사를 하여서 자신의 눈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신전량. 눈은 맹량, 고백량입니다. 눈 보호를 100살까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40년 된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고맙습니다.